박람회 코끝을 달리는 달려라 하니 이완이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푸른 바다의 도시 거제에 왔는데요. 야, 요즘 이 거제는요 이 추운 겨울에도 먹거리들이 그냥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제 힘차게 한번 달려볼까요? 자, 오늘의 미션 짜자잔. 거제의 인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일단은요 힘차게 한번 달려볼게요. 자, 거제 인어 찾아 출발, 렛츠고. 아니, 제가요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이 바다의 인어를 찾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바다의 인어 왠지 우리 어머니 같아요. 맞죠? 아, 예, 제가 지금 복장이 좀 특이하죠. 아, 제가 해녀입니다. 어? 아, 바다의 인어가 바로 요 해녀구나. 아, 예예. 거제에는 이렇게 해녀 뭐 사관학교도 있고 이래서 이 젊으신 해녀분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럼 인어님, 예.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가시죠. 어머, 진짜요? 아, 어머, 오늘은 인어님과 한번 함께 해볼까요? 배를 타자마자 바다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요. 뭘 하시는 걸까요? 아니, 뭐 이렇게 바다 위에서 보면 뭐가 좀 보이나봐요. 아, 바람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바람 부는 방향을. 아, 바다 속인데도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이 중요하구나. 출동 준비 완료. 거제 인어 화이팅! 많이 잡아오세요. 우와, 진짜 거침없다. 물맑은 거제 바다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인데요. 멍게, 소라, 해삼, 전복 등 자연산 해산물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쏙쏙 능숙하게 잡아올리는 솜씨, 이게 바로 베테랑 해녀의 물질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이미 뭔가 한가 되어 한보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어요. 와! 거제바다에서 건져올린 귀한 해산물, 그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장어 달라리 아니야. 이거는 홍삼이에요. 빨간 거. 말똥성게. 성게? 그 우리 성게 미역국 먹을 때 먹는 거예요? 이거는 말똥성게예요. 성게. 오, 요거랑은 좀 다르네요? 이거는 돌멍게예요. 돌멍게. 야, 뭐 멍게 돌멍게. 중에 양식이 되지 않는 돌멍게. 아, 뭐 돌멍게, 말똥성게. 야, 이거 다양하게 아주 바다 앞에 자연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뚝딱 차려낸 한상 차림. 푸르른 바다향이 너무 실됩니다. 하니가 다 먹을 거야. 어머, 아까 전에 정말 한가득 퍼올리셨는데 그 한가득이 이 한상 차림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달큰하고 진한 맛의 성게알은 밥과 김, 참기름만 넣고 쓱쓱 비벼서 먹으면 그만이라는데요.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속으로 직행! 고소하면서도 성게의 그 씁쓸한 맛이 굉장히 좋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잡아서 건져 올린 거잖아요? 진짜 신선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자연산 해산물 물에 쌈을 싸서 먹으면요. 크, 이게 바로 행복이죠. 와! Wow.